안녕하세요. D스튜디오의 네비스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정말 핫한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캐논의 R5, R6, 그 다음에 소니에는 A7, S3가 출시되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제가 왜 선택했는지 설명할 거라서 긴 영상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직도 캐논 그리고 소니 이 두 카메라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선적으로 캐논 카메라 그리고 소니 카메라 이 두 개의 회사가 지향하는 방향성이 되게 다른데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친 화질인 8K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240프레임 이게 두 회사가 내세우는 키포인트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8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지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네. 그래서 저는 R5보다 R6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니에서 나온 S3를 기다려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기다리다가 네 와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두 개의 카메라 회사가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뽑아주는 건 정말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이 카메라들을 출시하기 전에 캐논 그리고 소니 이 두 개 회사 모두 정말 좋은 풀프레임 미러레스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찍고 있는 EOS R 이 카메라는 정말 스펙 에 비해서 퀄리티가 정말 좋은 카메라죠. 해외 많은 유튜버분들이 캐논의 EOS R을 처음에는 엄청 까다가 지금은 와서 야 이렇게 좋은 카메라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A7 마크3가 대표적인 예제죠. 사진도 되고 영상도 잘 찍어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매한 카메라는 이 캐논의 M50이에요.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가 한번 화질을 맛보니까 좀 더 좋은 퀄리티, 약간 높은 해상도 약간 이런 걸 원하게 됐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네, 이게 장비충이죠. 그래서 소니 알파7 마크3를 구매하게 되었고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소니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캐논을 또 구매했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EOS R이죠. 그러다가 불과 3개월 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소니 카메라를 팔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캐논의 편리함 덕분에 소니를 팔게 되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왜 캐논에서 다시 소니로 넘어가려는지 세 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A7 S3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눈부신 컬러 사이언스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컬러 사이언스라고 하면은 대충 색감이죠.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물어봐도 의심의 여지 없이 캐논 카메라가 색감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소니도 좋긴 좋은데 캐논에 항상 무언가 약간 부족한 면이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에 A7 S3에 오고 나서부터 정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해외 유튜버 포테이토젯 이분이 캐논의 R6 그리고 소니의 A7 S3 이 두 개를 비교해 주셨는데요. 제가 딱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느낀 게 와 소니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색감이 그냥 봤을 때 정말 좋아요. 그냥 아직도 캐논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따라왔습니다. 소니의 특유한 약간 빨간색이 좀 강조되는 그런 색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줄었고 그냥 정말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플립스크린입니다. 이 플립스크린이 항상 캐논에는 이렇게 플립스크린 됐었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소니 카메라를 팔게 된 이유 중 하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죠. 소니 카메라를 팔았던 이유에 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 보시면은 거기 플립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플립스크린이 안 되는 거는 정말 유르바라면 정말 너무 아쉬운 스펙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좀 무거운데 이거 외장 모니터를 들고 다니던가 거울 같은 걸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소니 카메라에도 플립스크린이 생겼습니다. 제가 무엇을 찍고 있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터치도 되기 때문에 캐논 R5에 비해서 약간 이 스크린이 좀 작다고 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플립스크린 되면서 터치도 되는데 이제 메뉴 터치도 됩니다. 메뉴 터치 이게 소니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하는 약간 포인트였거든요. 터치를 맨날 쓰다가 못 쓰니까 너무 답답한 그 느낌 아시나요? 이번에는 또 UI 유저 인터페이스인데 이것마저도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다입니다. 솔직히 240프레임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은 오래전에 있었어요. 사실 2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핸드폰 카메라가 아닌 그냥 미러레스 카메라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제 240프레임 자체가 정말 제가 도전해보지 않은 영역이어가지고 240프레임 찍으려면은 정말 광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셔터 스피드도 올라가고 프레임 수도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빛을 어떻게 쏘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게 어딥니까? 엄청 밝은 낮이라면은 충분히 촬영이 가능할 것 같고, 4K 120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R5도 있고 그 다음에 S3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240 프레임 촬영은 진짜 시네마급 카메라쯤 가야 있었던 기능들인데, 네, 드디어 이 조그만한 미러레스 카메라에도 들어옵니다. 정말 너무 기대되는 기능이라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판을 언제 할까요 도대체?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구매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캐논 EOS R을 사용한 지 어느덧 1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사고 나서 정말 좋은 추억들이 많았고,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소니로 갈아타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이걸로 찍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팔 계획은 없지만 아마 소니의 A7 S3를 구매하고 메인 주력으로 소니를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번외로 캐논 R5 같은 경우에는 발열 이슈가 있죠. 제가 이 R5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해외 유튜버분들의 영상을 봤는데요, 그 사실 R5의 발열 문제가 일부러 세팅을 해놓은 거일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추후에 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될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우선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EF 어댑터에 쿨링팬이 막 들어간다 약간 이런 소리도 있고 막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아직.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캐논을 버리고 소니로 가게 된 이유 세 가지를 제가 키포인트만 잡아가지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많이 말하다 보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소니 카메라를 제가 구매하게 되면 그때 한 번 더 디테일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Peace out.